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일들도 많고 또 연말로 가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게 조금 텐션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올리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요. 리뷰가 할 피규어가 많이 쌓여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무궁무진한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자주 못했는데 또 올해 말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시기 바라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제품은 바로 요겁니다. 엔드게임 버전 캡틴 마블. 캡틴 마블이 엔드게임 버전으로 나왔어요. 네, 오래됐는데 저는 이제야 소개시켜드리네요. 지금 보시는 요 박스는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고요. 카툰 박스라서 요거 빨리 열어서 볼 건데요. 처음 개봉은 아니고 이미 열어서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마블 샤샤샤 나왔습니다. 이렇게 박스 보시게 되면은 안에 딱 캡틴 마블이 눈에 확 띄게 보이죠. 배우 성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피규어는 굉장히 좋네요. 이 빨간색 파란색이 좋아. 그리고 화려한 이펙트들이 들어있는 굉장히 멋진 제품입니다. 정면 보시게 되면 뭐 박스 아트 별건 없고요. 굉장히 심플한데.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로고 있고요. 손에 판정 로고 있고요. 반다이 쓰여 있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게 중요하죠. 정품 홀로그램. 이게 없으면 뭐다? 짭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품이에요. 뒷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포징 한 3개 정도 나와 있고요. 간단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허전하고요. 요쪽 옆에도 허전하고요. 밑에만 이제 고객센터 전화번호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성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내주고 있으니까 또 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네요. 자, 요 제품 굉장히 그래도 괜찮게 나온 제품인데요. 본체 꺼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 보이시죠? 본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총 3쌍 되어 있고요. 6개. 이펙트 파츠가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체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마블 본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죠. 이 광빨 보십시오. 근데 조금 내 거랑 다른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커스텀 헤드를 미리 껴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헤드를 바깥 끼는 게 굉장히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커스텀 헤드는 옛날에 구해놨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도색도 잘 되어 있고 프로포션도 나쁘지 않고, 뭐 프로포션은 사실 배우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조금 더 근육질이면 좋을 텐데 원래 코믹스가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영화의 고증을 따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멋지게 나온 그런 캡틴 마블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부터 살펴볼게요. 헤드는요, 골든 핸드 커스텀 금손님께서 만들어주신 헤드입니다. 대박이죠? 그냥 브리 라슨이야. 네, 너무 잘 나왔어요. 머릿결도 그렇고 얼굴에 이런 쉐입 굉장히 윤곽도 잘 잡으셨고 이 볼, 이런 턱, 코 이런 거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역시 커스텀 헤드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지간한 각도에서는 거의 브리 라슨이 보이고 있어요. 초반에는 좀 머리가 많이 올라오게 보이는데 그 모습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립니다. 자, 목선 따라서 이렇게 수트에 목 처리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슈트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약간 레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원래 레자 그런 느낌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캡틴 마블 특유의 아이코닉한 이런 심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깨는 이렇게 가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절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동 범위가 넓어지기는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자, 이중관절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또 관절이 여기가 길게 뽑혀 있어가지고 여기만 절개된 상태로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가동 범위가 앞으로 나란히까지 가능해지죠. 도색 미스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트의 텍스처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팔이 가늘기 때문에 이중관절은 아닌데 굉장히 잘 꺾여요. 뭐 90도 이상 팔 보호대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색 부분 도색도 삐져나온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기에는 주먹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장갑인데 이제 이게 이제 오토바이 장갑이죠. 사실 캡틴 마블이 굳이 장갑을 껴야 되나? 이런 부분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주먹진 모습도 뭐 나쁘지 않아요. 명치 쪽에 절개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 불관절로 움직입니다. 가동을 해서 위로 올리더라도 이 안쪽까지 다 도색과 조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 크지 않은 슴과 표현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는 이 벨트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벨트이기 때문에 근데 가동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줬고요. 허리 쪽도 볼 조인트로 가동이 잘 됩니다. 자, 고관절, 네, 안 움직이네요. 고관절, 와, 이거 뭐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싸게 예약받았던 것도 아닌데 와, 고관절이 안 움직여요. 그냥 일자, T자로
세포로 되어 있는 고관절, 여기 조그만 역동적으로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을 표현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천이잖아요. 네, 요거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여기 갈라져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똑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고관절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뭐 안쪽이 막 훤히 들여다 보이고 막 이런 건 아니라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도색도 잘 되어 있고 몰드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무릎 이중관절로 쫙 접히고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약간 펄키서린 도색 좋습니다. 관절도 꽤 빡빡해서 괜찮습니다. 여기 부츠 표현도 나쁘지 않고요. 금색과 파란색과 검은색과 빨간 테두리의 조화. 뭔가 조잡할 것 같은데 약간 고급진 느낌? 네, 괜찮아요. 여기 발목 볼관절 보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고요. 큰 이질감 없습니다. 발도 여기 잘 꺾이고 발바닥에 중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시리얼 넘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몰드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이 조금 안타까운 게 아 이게 좀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관절이 이게 조금 꼴보기 싫으네요. 이거 좀 그렇고 뭐 힙 모양도 나쁘지 않고요. 뒤쪽에 조형과 도색 괜찮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숙이더라도 아 뒤쪽은 조금 신경 안 썼네. 여기가 텅 빈 게 보이네요. 이거 좀 안타깝고요. 이렇게 등 쪽도 몰드와 도색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건 헤드 하, 기가 막힌 헤드. 여러분 이 헤드 너무 아름답습니다. 캡틴 마블 6인치 헤드는 얘로 끝. 포징 지어볼게요. 네, 캡틴 마블 아주 기본적인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 이게 생각보다 멋지게 나오네요. 사실 포징 지으면서도 약간 긴감인가 했는데 야, 포징 지어놓고 보니까 또 괜찮네요. 헤드에서 먹어주기 때문에 1차 게임은 저기서 끝나요. 여러분, 커스텀 헤드는 우리 숙명인 것 같아요. 6인치 모을 때는. 아무튼 이렇게 포징만 해놔도 꽤나 간지가 나는 캡틴 마블입니다. 아, 제가 이걸 깜빡했는데 원래 헤드랑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헤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캡틴 마블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펙트 파츠를 사용했고요. 공중에 떠있는 포징을 한번 해봤는데 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일단 이펙트 파츠가 매우 유용해요. 그 오른쪽 다리에다가 낀 게 조금 헐겁긴 한데 뭐 그렇게 막 덜렁덜렁 빠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저게 조금 더 조이는 게 좋다 싶은 분들은 드라이어를 쏘여가지고 뜨겁게 만든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고 바로 식히면은 그 모양대로 조금 잡히긴 합니다. 조금 더 타이트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요대로 그냥 걸쳐만 놔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굳이 모양 잡아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이렇게 포징 지어봤는데 자연스럽고 쉐입이 굉장히 잘 빠지고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일단 이펙트 파츠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손에 있는 건 조금 이따가 사용하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캡틴 마블. 캡틴 마블과 아이언 스파이더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요런 설정 아주 좋죠. 영화의 한 장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맛에 또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캡틴 마블이 굉장히 여유롭게 다가와서 나한테 뭐 줄 거 있지 않아? 뭐 그 포징입니다. 네, 영화 한 장면 피터 파커에게 아주 친절하게 다가와서 얘기를 거는 캡틴 마블의 모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 다음에 또 어떤 샷을 찍을지는 여러분도 대충 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샷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마블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노 건틀렛을 들고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요거 포징 잡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게 건틀렛이 크다 보니까 자꾸 손에서 빠져가지고 따로 고정하지 않고 저렇게 팔의 관절 강도로만 저렇게 잡고 있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포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보내고 있고요. 스탠드는 제가 옆에 리볼텍거 스탠드가 있어가지고 사용했는데요. 뭐 6인치는 뭐 이것저것 다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포징도 굉장히 멋지게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리 쪽 파츠가 저게 연질이다 보니까 좀 잘 빠지긴 하네요.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멋지다는 거.
팀 마블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죽이네요. 야, 내가 해놓고도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이 맛에 하는 거긴 한데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네요. 이대로 전시해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대로 전시해놓을 수가 없어요. 다음 것도 리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타노스가 너무 깨끗하고 흠집 하나 없는 모습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 영화 속의 그 한 장면을 피규어로 구현해내는 거, 이것만큼 정말 재밌는 게 뭐가 있나 싶네요. 역시 오늘 굉장히 뿌듯한 하루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멋지게 연출된 캡틴 마블과 타노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왔었던 캡틴 마블 살펴봤습니다. SH 피규어아츠 제품이었고요. 혼합 한정판으로 나왔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도색부터 프로포션 아주 좋았고요. 헤드가 원래 있던 게 좀 별로라서 커스텀 헤드를 사용했는데 역시 커스텀 헤드는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추하고요. 커스텀 헤드는 6인치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필수입니다. 이펙트 파츠 덕분에 더욱더 돋보였던 그런 캡틴 마블 피규어였고요. 이제 엔드게임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좀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밀려있으니까 마음에 막 부담이 돼가지고 다른 걸 못하겠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부담을 무시하고 제가 땡기는 대로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도 너무 하고 싶고 그랜라간도 너무 하고 싶고 울트라맨도 다 있는데 와 돌아버리겠네. DC도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열심히 다음 것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